지구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유한한 세계예요. 더 이상 여기서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이제 이 유한한, 이 물질적으로 고립된 세상인데 우리는 대량 생산을 해요. 대량 소비를 하고 대량 폐기를 하죠. 대량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엄청나게 지금 빼다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오염, 먼지, 그다음에 쓰레기를 쌓아두잖아요. 이게 지금 순환이 안 돼요. 한쪽은 고갈시키고 한쪽은 쌓아두는 바로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놨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나? 잘 살기 위해서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구 환경도 때려 부수고 우리의 공동체도 이제 때려 부숴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 경제를 향해서, 경제 성장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달려 왔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 세상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지구의 반격을 통해서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는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되는 거고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바로 이러한 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우리는 서로 돌보고 아끼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공동체 본연의 가치를 갖다가 지켜내고, 그럼 경제는 이때까지 이것이 목표였는데 바로 우리 지구 환경을 지켜내고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내는 지원, 수단의 역할로 바뀔 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이러한 담대한 전환을 할 때만이 바로 우리 인류는 지구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좋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독일의 사회학자죠. 울리 베기라고 하는 이분이 오늘날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해방적 파국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지구의 위기, 기후 위기를 통해 갖고 근본적인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성찰을 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만드는 그러한 측면에서 해방적 파국이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커다란 이러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저절로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함께 바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위기가 왔었을 때 각자 도생으로 날뛰다가 그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함께 연대를 해갖고 바로 그런 위기를 또 극복을 했기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재난이 왔었을 때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돕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연대를 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만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지구 위기, 기후로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